아 이번 저 진짜 산불 저 진화하시느라 우리 저 팀장님뿐만 아니고 아유, 진짜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 진짜 정말. 진짜 아유 불을 끄는 일은 이제 소방관 분들만 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사실 소방대원 분들과 공중 진화대의 또 차이점 이게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세요? 네. 소방관 분들은 일반 화재나 건물 화재 위주로 산불 진화를 하시고요. 산불이 발생해서 현장 오셔도 민가 위주로 이렇게 다 내려오는 산불을 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매트를 투입해가지고 그렇죠. 화두라고 하죠. 불머리 쪽에 내려가지고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돼가지고 네. 산불 진화하면서 거꾸로 내려오는 역할을 많이 하죠. 아... 옷도 이제 소방관분들하고 옷이 또 다른 네 약간 다르죠 거죠? 왜냐면은 네. 소방관분들은 그 현장까지 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옷이 약간 또 방어복 두꺼운 옷이고 저희들은 네. 넓은 지역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 현장에서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염제제 이런 옷을 입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